이 뉴스1에서 임용호 기자도 빡 돌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토마토가 할인을 갖다가 3W 적용을 시켰더니 8,000원가량 저렴해지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할수 있겠느냐? 이 돈은 또 누구 돈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파 한 단에 875원인데 이렇게 되겠느냐? 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승만 때, 이승만이 정부의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서 일부러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승만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 예. 지금 대파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윤석열 책임이냐? 다 농민들이 중간에서 빼먹는 거 아니냐? 윤석열을 모르게 하고 하는 그게 잘못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궤변이네, 궤변. 자, 저기 여러분, 90억을 쏟아부었다. 국민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 증원 이랬잖아요. 저기 들어간 네. 90억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달 탐사 있죠? 네. 아르테미스 계획 그거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우리가 75억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쓰기 싫다고 윤석열이 뻥긋 찼죠? 안 한다고. 아르테미스에서 미국에서 손잡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잖아. 75억만 내면 너그 참여시켜 줄게 위성을 했잖아. 실어줄게 그랬죠. 해줄게 했는데 75억 내기 싫어서 안 한다 했는데 저기 의대 증원은 90억을 쏟아부었다는 게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40 총선 혁명이 예상된다. 지금 있잖아요. 네. 너무 굴 때린 게 전문가들이 보는 40 총선 서울 예상 의석수. 요즘에는 있죠. 전체 의석수를 얘기했다가는 예.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만 예상이 안, 지역별로밖에 예상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최병찬 저 인간이 실제로는 우리 이번에 민주당이 진다. 이렇게 네. 예상했던 사람이에요. 아이, 저 최병찬 저 인간은 저도 잘 아는 네. 인간입니다. 예. 아이고, 내 어떤 아들. 인간인가요? 아유, 저기 이제 민병도 의원실 그 보좌관이었죠. 그 보좌관이었고 뭐 여의도 민주정치연구원 예. 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사람이 부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저 모양이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낙지 때에. 예. 아이고, 내가 정말. 장성철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민주당 38에 댓글에 아주 끝내주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댓글이 있네. 예. 최병철은 변천 순대나 처먹. 최병찬이 결과적으로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걸 준동했죠. 그렇게 네. 준동했던 이유가 뭔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병천이 바라는 세상은 낙지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낙연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민병두 의원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저기 뭐야? 그 보좌관 했던 사람, 이재성이라는 보좌관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 예. 엄경영, 뭐, 업문어라 그래가지고, 뭐, 기가 업무너. 막히게 뭐 예언을 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24대 24, 서울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24살 가냐니, 야, 국민의힘이. 이틀 전에도 그 YTN에 나와가지고 예. 이틀 전에는 또 뜻을 꺾었어. 이틀 전에는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 때문에 표가 좀 깎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긴다, 약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와서 예, 그러더라고. 아이고, 대패한다 그러더니, 네. 그리고 신율이 예. 10석에서 12석 얘기했으면 끝났어요. 신율은 그 신율의 분석에서 7석을 깎으면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7석 깎으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백이성의 여러분 이 의석 예측을 오늘 한번 보시죠. 백이성이 여러분 그 뭐야 2012년하고 2016년에 총선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 저기 백이성이 역사학자가 무슨 그거 아니 아닙니다. 저는 현대사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이 5명이 자칭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을 최소 2주 전보다 2주 네. 전보다 민주당의 석수를 높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그것도 할 것이라고 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경영 정도만 뭐 동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니 뭐 어디서 동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또. 우리 저 백희성 강사님이 이 네.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4.15 총선 때 자료잖아요. 네, 네. 왜 이 자료를 갖고 오신 거죠? 아니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범진보 세력입니다. 네. 범진보 세력이면 180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구 의석만 한번 보자고요. 네. 163. 그다음에 정의당이 한 석인데 저기 이제 고향 갑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해 보세요. 164 나오죠. 네. 무소속이 당시 홍준표도 무소속이고 이래 가지고 그렇죠. 남원 임실 순창의 이용호 후보가 한 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구가 총 165가 되죠. 그렇죠. 165고 비례가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인데 요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17석까지는 안 나온다. 한 13석 나올 거다 이래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이 46석 가운데 한 과반수에 근접하게 한 16석은 할 것 같아. 예, 16석. 그러면은 두 개 더 해보세요. 29석이죠. 예. 그럼 더 해보시죠. 165 더하기 29석 더 해보세요. 예. 165 더하기 29. 예. 그러면 194가 나와요. 194. 194면은, 여러분, 범진보 200석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9석만 더하면 됩니다. 예. 아니, 6석 내지 7석만 더하면 201석인데, 201석이면은 검찰에서 바로 선거법 수사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05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지역구에서 10석만 더하면 돼요. 네. 지역구에서 10석만 더하면 돼, 여러분들. 10석만 더하면 된다고. 그럼 지역구 10석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거기에서 지역구 10석을 더하면 돼. 좀 봐. 저 163석에서 옛날에 졌던 거, 여러분 보세요. 뭐 부산 사, 그 강서구라 든지 아니면은 그 충남 부여 공주 청량이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그 송파 을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이겨 버리면 어느덧 9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론 조사로 봤을 때. 이렇게 판세를 바꾼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연동형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동형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준연동형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네. 병립형으로 받아들였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진짜 과반 넘어서 뭐 몇 석 네. 할까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딱 이제 나오면서 아셨습니까? 최병천이 얼마나 역적인지? 예예. 아 정말. 그때 병립형을 얘기했던 애들이 얼마나 역적들인지? 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열린민주당이 돌풍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만큼의 돌풍은 아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저 그걸 김어준이 몰빵론 얘기하면서 죽였잖아요, 사실상 예, 열린민주당을. 김어준이. 근데 왜 김어준은 지금은 몰빵론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연동형의... 조국당에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좀 투자를 했거든. 그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 안 했으면 왜 그렇게 빨아줍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냉정하게 예. 따져보자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당도 비례 1, 2번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비례 1, 2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정말 있죠.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하고 변희재 대표인가요? 예. 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는 변희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요번에 들어갈 거야. 두고 보세요. 권윤지라고 하는 비례 5번이 예, 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윤지? 예, 와. 지금 펜코에서. 반패입니다. 예. 와. 반패미로서 반패미 전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펜코에서 대윤카, 뭐 대퀸카 이러면서 대퀸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키도 크고 예. 여러분들 여기 김성수 TV에도 출연했잖아요. 권윤지 후보가 고정됐습니다. 아 고정입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될 정도로 체력이 안 좋은데 네. 일요일 날 방송을 만들었어요. 아. 자, FM 코리아는 지금 정치 시사 쪽은요. 소나무당이 95%를 장악했고요. 게시판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권윤지로 치게 되면 뭐 그냥 글이 쏟아집니다. 아. 그리고 인기 게시물로 벽이라고 그러죠. 그 네. 담벼락으로 간 것들이 엄청나게 네.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딴지일보에서도
송버지 열풍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 송영길 아버지. 예. 송버지. 예. 아,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에 네. 연동형이 진행될 때만 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완전히 저도 요번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절대 사지 않는다면서요. 예. 아니, 지금도 뭐 전세 아파트 산다면서요. 심지어는 예. 한여름에 예. 선풍기로 납니다. 아, 그래요? 기후를 생각하면서. 아니, 뭐, 가족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 밥상에 앉아가 밥 먹고 있대.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딸의 예. 생일이에요. 아, 딸 생일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고 있대. 그걸 하는데 예. 그 정말 소반에다가 네. 거기서 삼겹살 구워서 네. 그리고 뭐 어디 그 제과점에서 아. 작게 아. 그 사온 케이크 놓고 예. 그걸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 소원이 뭐냐? 예. 그랬는데 딸이 예. 나 정규직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 이렇게. 여러분, 그, 뭐야, 누구 아들 같으면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누구 아들 정도도 아니고, 뭐, 조민 씨의 삶하고도 참 다르죠? 네, 아, 정말 참, 뭐. 연대 나왔어요. 예. 아니, 그 따님도 연대 나왔다고. 아. 근데, 아빠 찬스라는 건 전혀 예, 예, 예.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예, 뭐 인천 시청에 뭐 꽂아주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없어. 아이고 이 그 막 참 청렴 결백한 아버지를 둔 그 아 그 뭐야 이 딸의 서름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후보가 저기 전라도에도 있어요. 이석형 예. 후보라고. 아. 근데 낙지 이계호가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아.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소나무당 간판을 걸지 무소속보다는. 근데 이재명 예. 대표를 그렇게까지 배반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 예. 소나무당으로 가면 진짜 이재명 대표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네. 자기는 무소속에서 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총선 거를 가져온 이유는 200석이라는 게 꼭 꿈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200석이라니까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205석, 210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 요거를 우리 PD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송버지 신드롬, 네. 송버지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딴지일보에서 분석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지금 준비해 주시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거 혁명이 예, 아니요 제가 당연히 제가 개톡방이나 단톡방에 올려드리죠. 자, 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 장면에서 팬코들이 네. 다 감동을 해버렸어요. 네, 뭐 강아지도 한 마리 있네. 예. 예. 저 보세요. 저 작은 소반에. 아니, 저 여러분, 저게 거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거실이에요, 저희가. 거실이니까 저 아파트가 좁다는 걸 말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거실이에요. 이 밑에 있는 글 보세요. 저 인스타에 올린 건데, 예. 밑에 있는 글 좀 보게 해주세요. 딸의 28살 생일을 축하하는 만찬. 아내와 아들, 딸. 뭐 삼겹살하고 생야채 좀 넣고. 롤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아니야. 롤케이크. 예. 롤케이크에 아내가 병방시장에서 사온 삼겹살로 행복한 만찬. 예. 정규직 300만 원 월급 소원을 빌은 딸. 딸을 포함해서 이 땅의 알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박봉에 고생하는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아픔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네. 제 딸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을 거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네.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들까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땅의 청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 아내도 다 인터넷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예. 그 밑에 보세요, 저거. 선풍기 틀어놓고, 야 한여름에.
저건 나는 안 된다. 저건 나는, 아유. 저도 자신 없어요.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저도 자신 없어요. 예. 걔가 그 송영길, 너무 더워서 쓰러져. 송영길 의원의 그 덩치를 생각하면, 와, 저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버전입니다. 저건. 예. 어쨌든 저런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예. 예. 밑으로. 야, 까도 까도 이거 실화냐. 예. 예.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선거혁명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자,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가 네.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선거혁명이 있었던 그 이게 선거입니다. 2004년 총선입니다. 맞습니다. 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때 당시에 출구조사는 172석이 나왔었어요. 아. 그런데 하나씩 둘씩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때 더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현장에서 예. 우리가 선거 감시를 게을리하면 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엔 진짜 선거 감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 열린우리당이 출구조사에서는 172석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지금과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았어요? 기억해 보세요. 네. 2004년 그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17대 총선은 그 노인 폄하 발언 그게 있어가지고 막판에 좀 막판에 막 바람이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거든. 근데 그걸 누가 그 주도했습니까? 네. 조중동이죠. 주도했어요. 맞습니다. 조중동이 주도해가지고 결국은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노인 폄하 발언 그때 당시에 했던 말 정도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노인 폄하 정도가 아니라 온갖 그 쓰레기 같은 발언들 하는 애들 다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조수연, 성일종. 예. 뭐, 일종의 어떤 변화로. 예. 예. 참. 거기도 요번에 조한기가 아마 이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살짝 지고 있던데? 아직까지 지고 있는데, 17일 지나면 이게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 이때 당시에, 노무현을 이 의석의 힘으로 탄핵을 시키는 그 장면에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던 거고 너무 폭발했다는 거지. 그 폭발한 분노에 물을 끼얹기 위해서 네. 계속 조중동이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 검찰도 만들어냈죠. 예,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온 게 아마 그 선거 24일 남녀로 나왔을 맞습니다. 거예요. 24일 남 지금 17일이 남았거든요. 예. 그것보다 일주일이 더 들어갔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는요, 좁아요. 미국의 한 개 주보다 좁아요. 예. 그러니까 SNS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이 2014년부터는 확확 뒤집어지는 선거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SNS 바람이 한만 불면은 전체 다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7일 남겼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10일 남겼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일주일만 민주당이 잘 버티면 네. 민주당의 상승 분위기가 지금 전국을 휩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0석이라고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김성수 TV님 네. 그 개표 방송 때 네. 우리 저 김성수 TV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4월 와, 10일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김성수 TV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과연 예.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아, 모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때 그 4월 10일 개표 방송을 위해서 좀 제가 개인 후원을 갖다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4월 10일 개표 방송. 예. 여러분. 유튜브 몇 개 채널 동시 뭐 생중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일단 최한욱 TV하고 저하고 예. 뭐 미디어워치하고 같이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백이성 강사 TV. 예. 백이성 강사 TV도 같이 오시면 되겠네요. 아, 노영희 예. TV도 오고. 아, 노영희 TV. 소나무당 예. 노영희 TV. 예. 예. 그렇게 오고 손혜원 TV까지 같이 하면 진짜 여기 막 꽉 차서 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자 그 13대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봅시다. 네, 13대.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바로 그 평화민주당의 놀라운 약진이 있었던
예, 평화민주당의 일야당이 됐었죠.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정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때 만약에 네. 지금처럼 연동형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 그때 비례대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인 2표제였는데 그때. 1인 2표제였는데 네. 비례대표를 어떻게 했냐면 1등한 당이 절반을 가져갔어요. 아. 그래서 지역구에서 87석밖에 안 됐잖아요. 아. 지역구 87석인데 전국구 38석을 하다도 125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희한한 시스템을 했구나. 예. 예, 예. 우리 그런 데를 다 지나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저때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었다? 네. 끝장난 거예요. 아. 저때. 평화민주당이 54석하고 전국구에서 16석. 이 네. 54석을 서울의 호남향후회가 강세인 곳과 아. 그다음에 호남을 섞어나면서 54석을 해냈고요. 저때부터 이제 연청이라는 조직이 엄청나게 저때부터 이제 선거는 조직이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어. 예, 예. 그 아주 그 정확하게 그 선거의 특징들을 갖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13대 국회의원 때만 해도 저때는 그러니까 조중동의 그 포화를 견딜 수 있는 건 조직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저기 통일민주당 김영삼 세력이 평화민주당의 연청에게 깨진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깨졌다. 맞습니다. 저러면서 지역구에 54, 46이라고 하는 8석 차이가 저기서 난 겁니다. 그리고 저때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지 1년인가 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정말 그리고 저도 저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그 88년도인데 그때부터 네. 열심히 사실은 선거 젊은 피가 좀 필요하잖아요. 허드렛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송영길 대표 보석이 언제쯤에 나옵니까? 지금 옥중에 있어가 이게 바람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옥중 출마를 선언, 옥중 창당을 하고 옥중 출마를 선언했으면 이게 반담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 뭐야 보석이 돼서 나와야 27일, 28일 이번 주 안에는 나오는가요? 예, 27일 날 법원에 이제 의견서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27, 8일 내에 아마 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나오면 그 바람이 상당할 텐데요. 광주에서는 특히 뜨겁겠죠. 예, 광주 서갑. 예. 네. 자. 이렇게 그 우리가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은 개돼지가 아니었어요. 네네. 실제로 제대로 된 언론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 수단만 있었다면 아. 얼마든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점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13대 국회라든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를 잘 반추해 보면 네. 실제로 지금 현재의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210석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거 보세요 한번. 우서영 씨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서영. 네. 네. 아세요? 우서영.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으로 딱 발표가 났기는 제가 네. 찾아봤죠. 예. 아주 젊은 여성이더군요. 이 네. 우서영 씨가 사실은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당찬 그 기 하나로 네. 여기까지 몰려왔는데 세상에 펀드가 마감됐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뭐 지금 막 들끓고 있어. 이번에 한번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도 한번 좀 뭔가 선거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경상남도의 제일 안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도로 지금 소백산맥 제일 안쪽이거든. 네. 야, 이거 한번 가능하겠는데요.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여기에 터줏대감이 지금 딴 데로 갔고. 예, 조혜진이 딴 데로 갔고.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실 낙하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분노가 우서영한테로 옮겨 붙기만 하면 돼요. 우서영, 네. 우서바영, 네. 예. 네. 저 밀양 창녕 옛날에 강기밥 후보가 저기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미량 아닌가? 강기갑 후보는 다른 데서 됐나? 그때 뭐 선거구가 막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고 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그러니까 후보가 저렇게 묶여가지고 묶인 이후로는 예.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연소 총선 후보입니다. 우세영. 아. 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그렇게 청년 하면서 청년 팔고 다니던 놈들이 20대 후보를 하나도 못 냈어요. 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네. 근데 민주당이 우서영 28살. 네. 소라부당이 권윤지 27살. 네. 딱 두 군데서만 20대 후보를 냈습니다. 용혜인이 지금 30살이 30대. 넘었습니까? 네, 30대. 아, 그렇구나. 용혜인은 나는 너무 어리게만 봐가지고. 어. 그럼. 자, 여러분. 이렇게 우서영 펀드가 다 차는 아.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투표에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만 하면 네. 기적이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213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따놓은 당상이던 세종갑 우리 대표님께서 날리셨잖아요. 네. 날리신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세종갑에서는 김종민이가 되더라도 어. 그 자식이 국회 들어와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네. 우리 국민들이 파란 물에 물결을 만들어줄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아니,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죠. 민주당은 이 그 이영우인을 날리는데 왜 국민의힘은 장진영이 안 날립니까? 그러니까요. 동작갑에 장진영이 난리라고 한동훈아. 장진영은 이번에 양평 땅 또 발견됐어. 새로운 땅이. 글만은 재산 신고도 안 한 놈이야. 아유 정말. 그게 자기네 가족 회사로 이렇게 샀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걸 신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장진영의 마누라도 알아요. 그래요? 예. 참네. 아이고. 자. 동작갑 아유 장진영 안철수 따라갔다가 씨. 네. 자, 강기갑은 사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총선에 대한 우리 백희성 강사의 특별한 그런 그 예언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품고 계속 함께 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 2시서부터는요. 험지에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재윤경 후보가 옵니다. 재윤경. 남해 하동 재윤경. 예. 네. 기본 우리 저 소득 예. 네, 여러분 재윤경 그 주빌리 은행 예. 그 주빌리 은행의 예. 재윤경 바로 그 후보를 또 2시에 맞이할 수 있게끔 오늘은 예. 방송을 이렇게 우서영 우서 역사 전쟁은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예.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 그 슈테파님하고 서정우님 이렇게 두 분이 네. 예, 각각 선한 분노에 오시고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여러분 예, 그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김성수 TV의 힘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4월 12일은 파묘하자. 이 구호 괜찮네요. 4월 10일 파묘하자. 파묘하자. 거기서 그 철심을 뽑아내자. 뽑아내자. 예. 예. 물러갑니다.